샬롬. 이사야 31장 말씀처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아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어미새가 새끼를 보아하듯이 나와 여러분을 위기 때에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작은 목자가 다큐멘터리를 본것 중에 10여 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배경은 아프리카 물소들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물소들이 번식기가 되어서 이 수컷들이 암컷을 찾으려고 눈이 충혈되어서 막 힘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호르몬 때문에 정말 무섭죠. 보통 때는 순하지만 얘들이 그 발정기 때가 되면 참 무섭게 막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흙먼지가 일어날 텐데 근데 문제는 이들이 물가 근처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새들이 알을 까놨습니다. 어미 새가 알을 까서 아직 새끼가 어리고 있으니까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새 입장에서 산더미 만한 보통 사람들도 더 그때는 발정기 때는 겁이 나서 접근도 못하는 아프리카 몰수떼들에게 같이 싸웁니다. 동물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하죠? 날개를 펴 크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어미 새가 날개를 있는 데다 크게 벌리고 있는 소리에 빽빽 지르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물소들이 서로 들이받고 있는데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밟혀서 오징어 처신 새도 안 되죠. 근데 안 피해요. 병아리만한 새끼들을 지키겠다고 어미 새가 막 날개를 펴면서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짖는 소리에 눈물이 쿵 하고 났습니다. 그렇구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힘든 새끼를 위해서 그 어미도 알죠. 자기 목숨이 다 위험한 거 아는데도 저런 모습을 하는구나. 모습에서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에 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성경에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잘 깨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다, 형통하다, 잘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요, 힘들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역병 때문에 귀한 생명도 잃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목자가 미국 가서 MIT에서 포스닥 과정도 하고 이후에 리서치 사이언티로 근무하면서 섬겼던 두 명의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제 상사들이죠. 두 명의 상사들이 작년, 재작년에 다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도 생명을 잃었고요.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전쟁이라는 것이 마치 영화 속에 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방이었는데 갑자기 우방끼리도 땅을 치고 싸우고 언제 어떨지 모르는 천지의 공포가 마치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면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정말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은 위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이겨내실까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든, 사회적인 위기든, 국가적인 위기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사야서 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수란 제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지금 아수라는
전 세계를 재판하는 나라를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워낙 유다는 워낙 작아서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니까 다른 더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 뭐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누가 나를 죽이러 왔을 때 그와 비등비등한 사람들에게 친구를 해서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성경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해치는 사람 있으면 나를 도와줄 우방국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들어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수단인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힘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죠. 병거, 군대력이나 강한 힘을 잃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선의 이 매사추세츠 살거나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큰 해안가의 도로를 한 번쯤은 가게 됩니다. 락포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해안가에 수백 년된 해안가 길들이 갑자기 끊어져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부가 무너져서 이제 당분간 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작은 목자가 미국 가서 가장 하나 의미성이 뭐냐면 뉴햄프셔주 이 매사추세츠 바로 위에 주가 뉴햄프셔인데 거기 상징이 큰 머리의 얼굴입니다. 동상입니다. 수만 년 동안 바위의 얼굴 모습, 큰 바위 얼굴처럼 큰 얼굴 모습으로 하고 있었어요. 처음 와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캠프에서 하고서 돌아온 지 수만 년 동안 멀쩡하던 그큰 바위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도 뉴햄프셔의 상징은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코가 무너져서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알았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까요? 이사야 31장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줍니다.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악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서 깨닫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 미움과 행동 습관에서 돌아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신호등에 빨간 불이 나쁠까요? 아니죠. 빨간 불을 켜졌을 때 가도 사고가 안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죠. 노란 불이 켜지면 천천히 가야죠. 그래서 주변을 보다가 서든지 가든지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등과 같이 때로는 심판이나 재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은 뭐냐면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변에 환난과 어려움을 때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그래 애굽으로 가더라든지 애굽을 의지하라든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줍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할 것을 혼자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업할 때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예비하였고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게 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왜 기다리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도록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엔 돼야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대충 알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에 붉으면 어떻습니까? 저녁 노을이 붉으면 아마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달무리 해무리가 이렇게 지면 날이 어둡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어떤 걸 원하는 모습일 때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일 때 응답이 옵니다. 남이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남이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응답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 7절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려 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까지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러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럴 때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호사스를 매 굵은 베옷이 거칠잖아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이사 보니까 정말 힘든 날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환란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셔도 좋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셨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셨고 성경을 쓰시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그 적군인 랍사게가 얘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고 너희들 다 죽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로 왕이, 그 다음에 랍스로 장계가 이스라엘 모욕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아스로 군대들에게 소문을 들게 해서 너희들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려는 것을 기적을 보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기적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열심히 잠덜 자고 더 열심히 노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이 형통하거나 순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목자가 예배 시간 전에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속이고 위협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쓰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마라. 너희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해 줄 거라 그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수라는 왕이 다른 나라들의 현재 어떻게 되냐? 아수르는 현재 이라크 지역이죠.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살아남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지금 작은 땅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감히 이길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들은 다른 나라를 멸망했어요. 고산이나 하란의 레셀이나 다른 에덴 자손을 다그 옛날에 신과 신의 싸움이니까 멸망시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인 걸 몰랐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작다고 해서 만드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도 작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보고자 하는 바로미터 온도계죠. 세상의 온도계 있는데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해보려고 할때 오히려 조롱당해요. 오히려 회방합니다. 영적으로 해방해요. 될 리가 있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보다 형통한 게뭐 있어? 남보다 늦게 가잖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울고불고 멱살잡이 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조롱하는 얘기도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추계하지 말 자는 시편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소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적용합시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 때 귀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면 좋을 거다, 저러면 좋을 거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테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대로 들고 내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먼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감추고 교묘한 말로 이렇게 미워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솔직하게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산헤립이 욕한 것도 그대로 얘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들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을 이것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초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 기적을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써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약속하신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 왕의 이 절규를 들으시고서 기도를 하죠. 누가 내가 죽었다고 내가 없다고 회방하느냐? 너희들이 대적하고 회방한 것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신중의 신은 내가 아니겠느냐? 내가 이제 산헤립 왕을 가서 내가 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 수많은 군대가 이 여호와의 성에 한 명도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 싸우지 않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아수르를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이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산헤립 왕이 얼마나 아침에 놀랐겠습니까? 놀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이라크 북쪽의 두 번째 큰 도시 무수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봐서 제가 압니다. 돌아가서 패전에서 도망갔을 때 그가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신을 모신 곳에 신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님, 주님 여호와가 우리 군대를 다 18만 5천 명 줬으니까 당신도 신이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럴 때 오히려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스루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제국을 우리는 유명한 제국들 알죠. 애굽의 이집트 제국, 나일강의 제국이 있고 아스루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것에 그런 동일한 제국들이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 눈물을 머금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어미 새가 죽을지언정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새끼를 위해서 소리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미약하고 죄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지혜를 지키십시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겸손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수 없겠니?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아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예상치 못한 무수한 많은 위기와 위협들이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오히려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지식과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줄 압니다. 그들이 정반대계로 달려가는 것을 멈춰 세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평안의 모습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 힘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며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